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도미네이터 2차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 됐기 때문에 강한불을 사서 70 정도 뜨면 멈추겠습니다. 아, 인트 88이라니. 아, 럭이 나와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아, 근데 도미네이터 생각보다 초급 잘 나온다. 첫. 아, 럭이 하나도 없이 데익 52에 럭 공격력 6이고요. 럭 하나만 나오면 끝나는 것인데요. 럭만 안 나오다니요. 생각보다 강한 불 많이 들어간다. 짠. 어? 5의 16이면은 데익 16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자,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아, 어느 느낌까지 오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옵션이 뭐더라? 5에 16에 18% AD 2.5절이지. 어? 이 느낌이야. 18%지 됐고. 가엔 높, 이거보다 높지. 45? 그리 팔린 그림 한번 보자. 어, 제거 AD 2.5줄이라 이건 팔리지. 42억이 그러면 패스. 46억? 18성인데? 1던에 보류, 이건 좀 보류해보고. 48억. 어? 5에 16 조업이잖아. 늦겠다. 18%에 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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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가 2.5줄이다. 똑같이 쳤다고 치자. 18%라고 치면 3% 내려가지. 2%에 1% 넘어가니까. 어? 시세 50억입니까? 48억 그림 그려지는 것 같은데. 아, 가위 4밖에 안 되네. 생각보다 나쁘나. 이거는 얼마에 올릴까? 제가 24억에 샀거든? 근데 내가 블랙큐브 던져서 위에 옵션을 바꿨고 강한 불을 썼어. 그러면 사실상 34억에다가 35, 36 들어가고 한 36억 정도 들어갔겠는데? 그럼 가위를 자릅니다. 아, 잘 썼습니다. 오늘 이제 레헬렌 100층 같은 데 썼는데 도미는 팔도록 하지요. 얼마에 오를까요? 아, 이럴 때가 참 애매한데. 하나씩 아이템을 빼야 되겠군요. 아이템이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고요. 얼마에 오르지? 아, 애매하다. 아, 이거 괜찮은데 이걸 안 사니까는. 야, 에디 2.5줄 믿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솔직히 말해서 2.5 믿고 한번 가볼까 차라리. 아, 솔직히 말해서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게 측정된 것 같아. 46억에 팔리는 건 비싸봐야 에디 2.5줄이니까 45억 선인 것 같아. 비싸봐야 45억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막, 그것도 이틀 전이잖아. 이게 48억 5천에 팔렸으니까. 5에 16. 18%. 4. 4, 2. 이거보다는 비쌀 수 있겠다. 일단 비교를 해보자. 이거보다는 좋긴 하거든. 근데 가이시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4회란 말이지. 18% 4회.
45억도면 바로 팔릴 것 같은 느낌이고. 아, 나도 다시 팔러 가볼까, 그냥? 굳이 나가 낮게 측정할 필요 없잖아. 저도 가겠습니다. 48억 5천. 안 팔리면은 조금씩 내리면 되니까 이것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